허니텐의 허니텐에 의한 허니텐을 위한 본격 라디오 방송 알아볼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알아볼라 애청자 여러분. 자, 오늘 드디어 아라몰라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번 수다빵을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웨이 리뷰, 그대로 웨이 리뷰를 하게 될 겁니다. 웨이 리뷰 막 그때 좀 많이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선발하기가 많이 어려웠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고른 건요, 바로 샌드위치 리뷰 시간입니다. 네, 샌드위치 리뷰 시간이고요. 그 이 샌드위치 리뷰를 그 작성해주신 우리 허니텐은 제가 또 따로 셀카를, 미공개 셀카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뭘, 무슨 리뷰를 요청하셨냐면 인기가요 샌드위치. 네, 인기가요 샌드위치인데, 인기가요 샌드위치랑 지금 타사에 나왔던 샌드위치들이랑 어느 게 가장 맛이 비슷하고 어떤 게 가장 맛있고 어떤 게 가장 독특한지, 그리고 인기가요 샌드위치가 사실 지금 인기가 많아서 아직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못 사왔어요. 제가 한쪽을 못 사와서 좀 다른 지금 유명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유행하고 있는 대만 샌드위치를 몇몇 개 사왔습니다. 그것도 조금씩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좀만 카메라를 좀만 밀도록 할게요. 자, 밀어주세요. 됐어요. 조금만 이렇게 이쪽으로. 오케이, 됐어요. 자, 제 얼굴 나오죠? 저도 V앱을 켜야 돼요. 잠시만요. 저도 제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 2200원.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 2200원. 사실 이게 한때 신드롬이긴 했어요. 이건가요 샌드위치, 인기가요의 그걸 패러디한 이건가요 샌드위치. 사실 이거 두 개밖에 못 구했어요. 왜냐면은 다른 쪽은 지금 아예 다 팔리고 동네를 다 돌아다녀봐도 안 팔아서 사실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일단 그래도 이걸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만 샌드위치인데, 그 뭐지? 아무튼 그쪽 샌드위치는 아니에요. 그쪽 샌드위치는 아니고 좀 이걸 좀 비슷하게 하고 있는 홍루이젠 샌드위치는 아니지만, 그게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어서 한국에 넘어오면서 하고 있는 샌드위치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딸기 크림 샌드위치, 그리고 햄 치즈 샌드위치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먹어볼 거고요.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샌드위치를 잘 안 먹는 편이에요. 잘 안 먹는 편이고, 왜냐면 빵이라서 조금 잘 안 먹는 편이고, 제가 밥 우선 위주라서 잘 안 먹는 편이에요. 근데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제 입맛에도 맞은 그런 샌드위치였어요. 정말 가면은 원래 라면에 밥에 이렇게 먹을 때도 있지만, 근데 그래도 가면 한 번씩 사 먹는 그런 샌드위치. 원래 제가 그런 샌드위치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아무튼 진짜 맛있었어요. 뭐 다른 아티스트 아이돌 가수분들이 얘기하셨듯이 정말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곳에서 만든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 먹어보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일단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 대 이건가요 샌드위치 먼저 비교해놓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는 잠깐 여기 앉아있고 두 개 이렇게. 자, 일단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는 비닐로 돼 있어요. 비닐로 돼 있고 여기는 살짝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고,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봉.
몇 개 비드는 거지? 두 개인가? 네, 여기 뒤에는 빵이 세 겹이랑 똑같이 만들었네요. 그 인기가 샌드위치로서 세 겹이에요. 근데 가운데 빵 그 좀 빵이 살짝 얇거든요. 그 두꺼운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네 겹이네요. 빵이 네 겹이에요 여기. 거기도 세 겹이었나? 네 겹이었나? 세 겹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제 기억으로 세 겹이었어요. 왜냐면은 에그 스크럼블 살짝 그건데 이거 왜 안 빠지니? 자. 에그 스크럼블 들어가 있고요. 딸기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요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요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비슷한데 확실히 편의점 거다 보니까 좀 눅눅한 감이 없지 않 좀 있지 않나. 네. 한번 먹어볼게요. 에그 스크럼블이 맛이 비슷해요. 이 물론 이 크럼블이라고 하나? 이 에그 이거 뭐라 그러지? 에그. 근데 이 계란 만드는 맛이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래도 좀 만드는 방식이나 씹히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다른 데서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비슷해요. 계란 샐러드? 계란 샐러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계란 샐러드? 되게 비슷해요. 계란 맛. 여기서 차이점 뭐냐면 여기 이거 참치? 아 참치 아닌데 이거 그냥 야채 샐러드 있잖아요. 야채 샐러드에 마요 섞은 게 거기는 엄청 막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엄청 이렇게 얇지도 않아요. 되게 딱 씹기 좋게 아삭하게 남아있어요. 그 아삭함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씹히는 맛이 좀 살아있는 그런 건데 요거는 아 편의점이다 보니까 살짝 그게 있지 않나. 뭔가 조금 그리고 딸기잼 맛이 잘 안 나요. 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딱히 그 근데 비슷한 정도를 따지면 한 70% 정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평을 하자면 좀 느끼해요. 좀 느끼해요. 마요가 너무 많이 들어간 느낌? 개인적인 입맛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원조는 되게 달달했어요. 되게 달달하고 아삭하고 되게 와 샌드위치가 진짜 되게 맛있다 할 정도? 아니 물론 맛있어요. 물론 맛있는데 원조랑 비교했을 때는 솔직히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그건 진짜 거부감이 하나도 없었는데 확실히 좀 느끼해요. 마요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음료수가 필수겠군요.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우유가 필수죠. 근데 인간 샌드위치는 뭐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저는 물 없이 먹었어요. 물이나 우유 그런 거 없이 먹었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촉촉해요. 그만큼 막
막힘없이 잘 넘어가는 샌드위치랑 맛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개인 차이입니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안 보여요? 내가 좀 그 숨기면 되나?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요. 죄송해요. 샌드위치가 하나도 안 보이네. 이거 어디까지 보이나요? 보인다. 자, 이거랑 요거예요. 어둡게 하면 보이네. 좀 이따 음식 할 때도 어둡게 해야겠다. 자, 일단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 먹어봤습니다. 비슷한 정도는 70%고요. 맛 차이는 솔직히 크게 난다고 생각해요. 그 느끼함 때문에 되게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해요. 자, 됐고 다음 이건가요? 이건가요? 샌드위치 이건가요? 네, 이건가요는 이렇게 써있네요. 2200원 같은 가격이에요. 지금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랑 같은 가격이고, 좀 눈에 띄는 게 그 칼로리가 좀 크게 써있어요. 여기는 좀 작게 써있는데,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는 545칼로리, 근데 이건가요 샌드위치는 327칼로리예요 오, 같은 재료일 텐데 칼로리가 달라요. 과연 어떤 차이인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빵의 생겹이에요. 이거는 모양은 정석이에요. 정석인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샐러드랑 에그 샐러드가 좀 많이 두꺼워요. 그 원조는 1대1대1이었거든요 확실하게.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방식인데 1대1대1이었어요 근데 아이돌 샌드위치 보시면, 아이돌 샌드위치는 아까 잘 안 보였지만 이렇게 빵이 4개예요. 빵이 4개라서 이게 딱 나눠져 있거든요. 자, 이게 빵 하나 차이 때문에 뭐 100칼로리가 차이 나나? 일단 100칼로리 뭐 몇 칼로리 차이 나는 거지 지금? 545 거의 적어도 150칼로리 정도 차이가 나요. 150칼로리, 200칼로리 정도, 뭐 180칼로리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림잡아서 지금. 근데 사실 지금 샐러드 양만 보면 여기가 제일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이거 딸기잼은 그냥 붙여놓은 수준? 네. 원래 잼이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애매해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에그가 씹히는 게 아니라 감자 씹히는 느낌? 그 감자 샐러드? 살짝 그 느낌 나요. 근데 딸기잼이랑 그 섞이는 맛이 비슷해요. 여기는
아까 그 에그 샐러드가 좀 많이 비슷했고 여기는 딸기잼이랑 섞일 때 그 맛이 비슷해요. 그리고 조금 제가 해물을 좀 잘 못 먹어요. 해물을 잘 못 먹는데 살짝 게살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게살 맛, 킹크랩 맛? 왜 그러니까 살짝 그런 비린 맛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거니까 뭐 다른 분들은 못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살짝 그런 맛이 나. 게맛살이 들어가 있네요. 성분에 게맛살이 있어요. 게맛살이 들어가 있네요. 몰랐는데 진짜 들어가 있어요. 게맛살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또 잘 보이네. 나도 놀랐다. 아 이건 좀 비슷한 맛으로 따지면은 50% 50% 게맛살 맛이 너무 세게 나요. 제가 물론 해물을 못 먹는 것도 있지만 뭔가 좀 많이 제 기준에서 좀 비려요. 제가 못 먹는 게 있어서. 여기 그래도 만든 건 있으니까 다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근데 처음에 그 뭐였지? 그 잼? 딸기잼? 맛이 되게 강했는데 지금은 좀 게살 맛이 너무 세요. 이건 진짜 게살 맛이 세요. 느끼하진 않아요. 느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뭔가 잘 비슷하게 만든 것 같은데 솔직히 원조랑 비교하면은 많이 동떨어지는 맛이에요. 진짜 동떨어지는 맛.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근데 제목은 잘 지었네요. 이건가요? 이건가요? 이거 아니에요. 맛은 이게 아니고요. 좀 다릅니다. 근데 맛있으려고 센 그 게살을 넣은 것 같은데 그냥 제 기준에서는 따라 할 거면은 따라 한 거 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나. 네. 자 이제 여기서 질문 받을게요. 70퍼? 75퍼라고 그랬나? 70퍼? 75퍼? 그리고 이게 50퍼? 질문 받아볼게요. 그 다른 하나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이게 지금 제일 비싼데 요 그 마지막 하나가 딱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맛살을 좋아하면 먹어봐도 괜찮겠네요. 예, 그런 분들이라면 좀 잘 어울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인기가요랑 가장 비슷한 게 뭐냐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맛있냐를 따지는 거라서 굳이 따지자면 게맛살이 맛이 나는 게 좀 저는 놀라운 거죠. 왜냐면은 거긴 없거든요. 딱 거기는 단일된 메뉴인데도 단일된 재료인데도 되게 맛있게 만들어서 놀라웠던 거라서. 원조 샌드위치의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해요? 무슨 샌드위치 좋아해? 그냥 난 딸기잼 있는 것만 사 먹을래. 그것도 좋겠네. 무슨 샌드위치? 저는 어릴 때 이삭 토스트 그게 뭐냐? 햄치즈? 햄치즈였나? 네, 그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다니면서 밥을 잘 못 챙겨 먹어서 그거는 무조건 사서 일찍 가서 사서 챙겨 먹었었어요. 아까 질문 뭐였지? 아까 첫 번째 질문 내가 다 읽었었는데. 아 원조의 포인트. 맞아. 원조의 포인트는요 이거 말로
말로 표현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1대1대1 비율이 정말 잘 맞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는 게 딸기잼이잖아요. 딸기잼이 이렇게 적지 않아요. 근데 거기가 그렇다고 원조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딱 적당하게 딸기잼 맛이 나는데 에그샐러드 맛도 나고 근데 거기서 아삭한 상추 맛도 나고 조화롭게 잘 어울려요. 그렇다고 그게 막 다 따로 노르거나 막 딱딱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다 촉촉해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되게 잘 어울리는. 예. 그리고 여기 빵 껍질이 다 벗겨져 있긴 한데 물론 원조도 다 벗겨져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안 벗겨질 때가 있어요. 전 그거 좋아해요. 안 벗겨진 거. 왠지 그 퍽퍽하게 씹히는 그게 되게 잘 맞아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가끔씩 그냥 조금씩 남아있어요. 조금씩 살짝살짝씩 자르셔서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질문 주세요.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요,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저도 누를게요. 저도 누르고 있어요. 하트 누르고 있어요. 같이 눌러요. 근데 진짜 인기 인가 원조 샌드위치 백화점에도 팔아서 이제 데뷔 안 해도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원조 샌드위치 그 아주머니 아저씨가 하실지 모르겠네요. 좀 근데 진짜 그 아주머니 아저씨가 하시는 게 진짜 맛있었어요. 원조라고 해서 그거를 다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원조가 해야지 그게 맛있는 거잖아요. 그 두 분이 그 백화점을 간다면은 전 인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살짝 조금 의심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샌드위치 기대되시나요? 아, 요 세 개요? 네,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이제 좀 유행 타기 시작하는 샌드위치들이라서. 그러니까 슈퍼 루키들이잖아요, 지금? 음식계의 슈퍼 루키들, 혜성 같은 신인? 그 신인들을 제가 지금 맛볼 수 있는 기회라서, 네. 지금 어디세요? 회사예요. 컴퍼니. I love you, 오빠. Thank you. 가게 체인점마다도 맛이 다 다른 것처럼, 그쵸. 맛이 다 다른 것처럼 이것도 분명 맛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주머니랑 대화를 되게 좀 많이 해요. 그때 되게 무슨 블루로즈 때였는데 이게 생기고 나서 블루로즈 활동을 해서 제가 여쭤보러 갔었어요. 아, 아주머니 뭐 요새 되게 이거 따라하는 샌드위치들 되게 많은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 뭐 괜찮아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아, 근데 저는 뭐 저는 그때 안 먹어봤어요. 근데 전 비슷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 비슷하든 말든 우린 다 똑같지 그냥. 그래서 그냥 장사 잘 되시는구나 했는데 네 뭐 일단 되게 좀 잘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되게 친절하시고 되게 얘기도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아 그때 무슨 얘기 하셨는데 내가 뭐 이거 나가도 잘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했었는데 뭐 잘 됐겠지? 이렇게 하고 넘기셨던 것 같아요. 네, 아주머니가 되게 쿨하시고 인사도 되게 잘 받아주시고 해서 되게 기뻤어요. 아저씨가 아주머님한테 조금 잡혀 계세요. 그래서 아저씨가 뭐 이렇게 하시면 아주머니가 샌드위치 딱 만드시는데 주문 들어온 거 안 받아? 이러면 아이 지금 넣고 있잖아 그러면서 근데 저거 왜 안 넣어 저거 아이 지금 넣으라 그랬어 그러면서 막 하시는데 예, 재밌어요. 예, 그래서 되게 유쾌하시고 통쾌하셔서 다음에 또 활동 시작하게 되면 또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네요. 예. 자 이쯤에서 인기가요 원조 샌드위치랑 가장 비슷한 건 뭐냐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였습니다. 이 두 개만 비교해서 뭐 다른 하나가 없지만 일단 이 두 개만 비교하면은 이게 가장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댓글을 보니까 그 이게 지금 비어 있는 이게 가장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먹게 되면 뭐 출석 체크라든지 그런 데서
점수를 매기고 맛있었다, 아니다, 뭐가 비슷하다 정도만 제가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석 체크 맨날 봐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자 등장했습니다. 우리 슈퍼 루키들. 아 물론 이게 홍루이젠에서 판매하는 건 아니에요.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 근처 이걸 조금 이것도 원전 아니죠? 이것도 원전 아닌데 그걸 좀 따라한 카페에서 만든 샌드위치예요. 나중에 원조를 사서 먹게 된다면 그것도 언젠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콩 크림 그리고 딸기 크림 보여? 그리고 햄치즈. 자, 이거 뭔가 야바위 하는 거. 자, 이건 투표할게요. 뭐 먼저 먹을지, 뭐 먼저 먹고 뭐 먼저 스타트를 할지, 뭘 먼저 먹고 뭘 나중에 먹을지 이거를 지금 댓글로 한 명씩만 올려주세요. 그것은 샌드위치예요? 네, 맞아요, 샌드위치예요. 딸기 햄치즈. 야, 역시 여기서도 호불호가 갈려요. 벌써. 햄치즈, 땅콩, 피넛, 스트로베리, 햄앤치즈, 딸기. 다 비슷한데. 햄치즈, 딸기. 땅콩을 나중에 먹으라고? 딸기 아까 먹었으니까 나중에. 아, 그것도 맞네. 뭐 먹지? 일단 딸기가 맨 마지막이네요. 딸기가 맨 마지막. 왜냐면 딸기 잼이 있었으니까 딸기가 맨 마지막. 내가 먹고 싶은 거? 근데 사실 맛을 보면은 짠? 단짠이야. 단짠이야. 땅콩 딸기 햄인데 근데 이 땅콩이 달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냥 느낌상. 그래서 햄치즈 짠을 먹고 단 이렇게 먹을게요. 땅콩을 처음에 먹자고? 갑자기 왜 다들 땅콩을 처음에 먹자고 그러지? 땅콩 먼저 먹을게. 이제 반박 없습니다. 이제 안 바뀌어요. 이거 먼저 먹을 거예요. 자, 땅콩 까봅니다. 뭐야? 이거 딱 하나네요. 근데 빵이 네 개예요. 네 겹. 근데 되게 예뻐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땅콩이에요. 땅콩인데 땅콩 크림? 땅콩 크림이죠? 와, 향 진짜 대박이다. 땅콩 향 진짜 세. 근데 이게 뭐지? 계란인가? 아, 계란이네. 계란. 계란이었어요, 여러분. 계란. 계란이고 계란이 두 겹이고 계란이 두 겹이고 살짝 그 생크림들 얹어져 있고 그 가운데 땅콩. 땅콩이랑 가운데 치즈예요. 가운데 치즈인데 다 크림이 땅콩 크림인가 봐. 자, 분석 완료.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달아. 진짜 달다. 달 것 같았어. 땅콩 크림이 맛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천차만별인데 뭐 살짝 진하고 쓴 것도 있고 진한데 단 것도 있고 이렇게 이건 연해요. 연한데 달아요. 근데 연한데 쓴 거는 잘 저는 못 봤는데 아무튼 저는 이 세 개 정도는 먹어봤었어요. 살짝 쓰네. 뒤가 근데 치즈 때문에 느끼할 것 같은데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계란 때문에. 계란을 이렇게 만들 생각이었지?
그냥 계란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계란 맞아? 계란 맞네? 와 이거 맛있어요. 근데 땅콩 크림이 가운데만 있고 양쪽 계란은 생크림인 것 같아요. 생크림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색깔도 좀 달라요 지금. 생크림, 그 흰색 생크림이고 가운데만 조금 누리끼리? 아 누리끼리라고 말하면 좀 안 되는데 뭐냐 이거 살짝 버터 색깔이에요. 그 땅콩 버터 색깔. 근데 제가 좀 느끼한 걸 못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지 살짝 느끼해, 살짝. 근데 아까 이건가요 보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가요는 게살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맛있다, 오늘 진짜 맛있다. 앞머리 왜 그래요? 지금 자라서 그래, 그대로. 그러네, 진짜 땡그라네. 아, 바가지 머리네. 길러야 돼요, 지금, 계속. 물이라도 먹으면서 먹자. 근데 딱히 목은 안 막히는데 불편할 수 있죠?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왜 이렇게 먹는데 살이 안 쪄? 그거? 네 그냥 체질? 네 체질이에요. 근데 이 체질이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살이 안 찌는 게 좋긴 하겠지만 좀 근육량도 안 쪄서. 왜? 아 체질이니까. 아 왜라고 물어보면 감사합니다. 자, 땅콩 크림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이 세 개 중에서 살짝 시크한 보컬 같은 느낌이에요. 가수로 따지자면 시크한 보컬 느낌? 매력적이고 시크한 보컬 느낌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우리 팀에서 고결? 시크한 보컬 느낌? 자, 다음은 햄치즈. 햄치즈 정말 좋아하죠.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삭 토스트에서 먹었던 게 햄치즈밖에 없어요. 진짜 아무리 비싼 거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딱 가성비 있고 맛있는 햄치즈. 와, 와 냄새 봐. 와 대박이다. 근데 여기는 똑같아요. 계란이 무조건 1, 2면에 있고 계란이 무조건 있고 여기서 생크림은 들어있네요. 그리고 햄치즈인데 생크림 이렇게 있고. 좋아요. 분석 끝?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 달아. 왜 얘 달지? 조금 짠데. 아니, 달아, 근데. 뭐라고? 난 뭐라는 거니? 단데 짜. 단짠단짠 딱 섞인 맛? 맛있다. 얘는 맛있어.
이게 진짜 노멀하잖아요, 햄치즈. 근데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만든 김치찌개랑 우리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왜 할머니 것만 맛있냐, 살짝 그 느낌이에요. 나도 똑같이 만들었는데 왜 얘만 진짜 맛있냐, 살짝 그런 느낌. 근데 이게 계란 차이인 것 같아요. 계란 넣으니까 아 뭔가 맛이 달라. 맛있어. 되게 신기하다. 생크림 들어있어요. 촉촉한 크림이 생크림. 하트 누르라고? 알겠어요. 내 건데 내가 눌러야 돼? 내 방송인데 내가 누르고 있어. 하트 하트 클릭 클릭. 냄새 왜? 짜냐 죽여. 죽어. 진짜 맛있어.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내가 계속 샌드위치를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느끼해요. 이건 좀 느끼해요. 어디서 샀어요? 편의점? 이거는 카페. 이 세 명의 슈퍼 루키들은 카페에서 사고, 저 인기가요 애들은 편의점에서 샀어요. 편의점 어디서 샀는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PPL 같으니까. 네. 바로 쳐버리네. 뭐 하시냐고? 물. 헬로 월드와이드 어디든 고마워요. Everywhere I love you. I love you too. Thank you. Thank you for me. 다음엔 음료 리뷰 어때? 그거 좀 써주세요. 저 진짜 다 보니까 그거 써주세요. 댓만 쓰지 말고 하트에 집중해. 하트도 중요한데 댓글도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고마워요. 그래도 햄치즈는 어떤 멤버? 햄치즈는 아 우리 멤버 중에 있나? 햄치즈는 살짝 보컬인데 메인 보컬인데 아 근데 환희가 아닌데 환희는 굳이 보컬로 따지면 땅콩이야. 구수해. 애가 구수하고. 그러다 선율이는 아니야. 선율이 정말 섬세하거든. 굳이 따지자면 리더 같은 느낌이니까 진우 형. 진우 형이랑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밸런스 있고. 딱. 딱 그런 느낌? 자. 이제 딸기 크림. 딸기 크림. 자. 구수하대. 아, 왜? 구수하잖아. 환희는 살짝 구수해. 아니 그냥 잘 불러요. 잘 부르는데 있잖아. 막 그 소울. 아, 소울이랑 또 따지면 얘 이거 보고 또 되게 기분 좋게 또 카톡 할 텐데. 아, 뭐 그냥 그런 느낌? 선율의 섬세하고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런 느낌. 근데 구수하다고 해서 구수한 게 나쁜 건 아니야. 한국의 전통 얼까진 아니지만 걔는 그런 R&B 소울 같은 게 그냥 느껴지는 아이니까 뭐 실든 여기까지 치겠습니다. 아 얘는 칭찬해주면 안 돼요. 얘는 칭찬해주면 계속 칭찬해달라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절대 칭찬을 해주면 안 돼. 냄새는 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딸기 크림.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전히 계란은 위에 있어요. 계란은 위 아래 이렇게 패티처럼 그 빵처럼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어, 좀 얘 이거 왜 잘 안 보이지? 이렇게 가려야겠다. 보이시죠? 치즈에 딸기 크림이에요. 사실 이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좀 기대는 했는데 두 개째든 먹었을 때 살짝 예상을 했었어요. 아, 딸기도 계란이랑 치즈가 들어가 있겠구나. 근데 거기에 딸기? 딸기 크림? 딸기 잼이 아니니까. 잼이 아니니까. 자, 일단 자, 입을 닦고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냄새 진짜 애매하다. 아, 조금 걱정돼. 냄새가 왜 애매하냐면요, 이게 아직 코에 묻었어. 딸기 향이 아니야. 이게 막 엄청나게 막 딸기 향이 아니야. 그래서 진짜 걱정돼. 이게 자, 제가 먹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하트 누르세요. 빨리 눌러. 자, 장난이고요. 달아요. 단데 이거 뭐라 그러냐, 딸기 생크림이에요. 딱 그 정도? 아, 이거 진짜 애매하다. 얘는 진짜 애매해. 저는 사실 이게 좀 많이 달아서 아이돌로 비교하면 샤오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되게 상큼 발랄하고 막내 같은 그런. 근데 아니야, 이건 살짝 훈연 같아. 강인하고 멋진데 그 안은 세심한 딸기 같은. 훈연 같아. 강인하고 단단하지만 안은 세심한 딸기 같은 남자. 세심하고 소녀소녀한 그런 딸기 같은 남자. 누군가가 이렇게 씹어도 다 버티지만, 이렇게 누군가 씹어대고 상처를 내지만 다 버티고 버티지만 그 안은 사실 달달한 딸기 같은 그런 스트로베리 보이. 아, 저 그렇다고 쿤형이 애매한 사람이 아니에요. 쿤형이 애매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쿤형은 확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샌드위치가 애매한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 멤버로 따지자면 쿤형이에요. 아, 이거는 다 못 먹겠다. 이거는 다 못 먹겠어. 왜 못 먹겠냐? 일단 너무 느끼해요. 지금 크림을 3개 먹으니까. 크림을 3개 먹으니까 너무 느끼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괴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볼 만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막 맛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맛있어요. 근데 좀 따로 놀지 않나. 네, 따로 놀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따로 놀아요. 아까 요 두 개보다 진짜 따로 놀아요. 요 두 개보다는 진짜 너무 따로 놀아요. 한 번만 더 먹어볼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회에 초장이랑 간장을 찍어 먹잖아요. 와사비 편지 간장. 근데 그거를 다르게 먹고 싶다고 거기에다 삼겹살을 찍어 먹는 느낌. 간장 와사비에 삼겹살 찍어 먹는 느낌이야. 어울리는데 안 어울려. 안 드셔봤죠? 삼겹살에 간장 와사비 안 찍어 봤죠?
어울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 느낌? 어울리는데 되게 애매한 거. 그러니까 모순적인 음식. 그거 먹고 나서 너 되게 화나 보여.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화나지 않았어요? 예. 댓글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김치찌개로 맛 정화하세요. 입맛 정화. 아, 지금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문을 닫아서 나중에 뭔지 알 것 같아. 그치? 뭔지 알. 그러니까 어울려. 그렇게 먹으면 어울려. 근데 아 애매해. 굳이 이렇게 먹어야 될까? 살짝 이런 느낌. 모순적인. 아, 화나 보여. 아, 아니라니까. 화 안 났어요. 저 진짜 화 안 났어요. 위가 따뜻한 느낌? 위가? 이 위가? 아니면 내 옷 위? 뭘 말하는 거지? 위가 따뜻하다고? 혹시 너 티아모, 티아모? 어, 티아모. 아, 자 댓글 써주세요. 많이 먹는 멤버는 누구입니까?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사람이요. 라면으로 얼큰하게 한 잔? 라면? 라면. 라면 있어요? 라면 없어요?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노려보죠. 사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라면 먹고 끝내려고 했는데 라면 없으니까 그 이거 보면서 얘기하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 다섯 개 먹어봤는데요. 일단 오늘의 본 주제는 인기가요랑 가장 비슷한 것들 저렇게 있었고요. 지금 요 서브 주제 우리 슈퍼 루키들 이렇게 샌드위치 먹어봤는데 굳이 순위를 비교하자면 꼴찌는 딸기. 아 마지막에 먹어서 그런가? 느끼해서 솔직히 판단이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였냐 삼겹살에 간장 와사비 찍어서 먹는 느낌. 땅콩 크림. 아 역시 잘 어울려요. 땅콩 크림은 어디에다 붙여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땅콩이 그 땅콩 소스 샤브샤브 제가 브이앱에서 했었잖아요. 그 먹방으로 그런 것처럼 땅콩은 어떤 소스로 만들 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땅콩 만능이야. 뭐 물론 아 그것도 땅콩이지. 삼겹살에 그 땅콩 가루인가? 콩가루 있잖아요. 아 콩은 만능이야. 대단하다. 콩 많이 드세요 여러분. 머리 꺼매집니다. 자 햄치즈가 사실 노멀한데 1위 먹을만해요. 근데 아 땅콩이 진짜 맛있었어. 땅콩이 진짜 맛있었어. 그래서 1위, 2위, 3위 먹은 순인데 이거 먹은 순인데 근데 순위를 굳이 계속 따지자면 요 두 개가 진짜 호각이에요. 요 두 개는 진짜 호각이야. 먹은 순위를 따지면 근데 이게 노멀하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지금 처음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1위, 2위, 3위 먹은 순 아니에요. 절대 먹은 순 아니에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알아몰라 웨이리뷰 샌드위치 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방이 제일 재밌어. 감사합니다. 먹방 근데 저는 제가 다른 분들 먹방을 안 보거든요. 조금씩 좀 챙겨보는 편이지 그렇게 막 많이 보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먹방을 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배고플 때 특히 배고플 때 그때 규진이가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규진이는 배고프면 그걸 봐요. 그래서 대리 만족을 한대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 배고파 미칠 것 같아. 저거 먹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직접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그냥 당장 시켜버려야겠다. 심지어 저는 숙소에서 일어나서 어떤 영상을 보는데 저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 사람이 피자를 먹는데 피자가 확 땡겨서 바로 피자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 판 딱 먹고 버렸고. 사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저거 봤으니까. 특히 설에 얼마나 심했는지. 설에는 진짜 심해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모두 먹을 수 있잖아요.
어? 그 TV에서 치킨이 나와요. 어? 할머니 치킨 먹자. 치킨 시켰어요. 치킨 먹고 두 시간 후에 냉면이 나와요. 어? 할머니 나 냉면 사올 테니까 만들어줘. 냉면 먹었어요. 그리고 또 두 시간 후에 어? 족발? 괜찮은데? 할머니 족발 먹자. 그럼 저 혼자 먹어요 그건. 네. 할머니 쓰러지시니까 저 혼자 이렇게 많이 먹어요. 먹방 보면서 혼밥하면 좋아요. 아 그런 느낌인가? 같이 먹는 느낌? 그런 걸로 따지면은 물론 좋을 것 같긴 하네요. 핫도그 리뷰 해줘요. 핫도그 리뷰 써주세요. 거기 웨이 리뷰 써주세요. 올려주세요. 터키 허니팬 있어요. 헬로.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고마워. 많이 먹어요. 저 많이 먹어요. 오랜만에 아라몰라 보니까 좋다. 아 저번에는 너무 수다방이라서 진짜 제가 그냥 떠들고 싶어서 떠든 방송이라 조금 당황스러운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네 자기 만족. 아 그렇다고 막 컨텐츠를 막 버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겠어요. 팬들 앞에서 뭐 지금 뭐 따로 만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이런 데서라도 수다방에서라도 얘기하니까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수다방도 좋았는데 고마워. 가끔씩 해볼게요. 멤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샌드위치. 아 추천 샌드위치? 어떤 거? 슈퍼루키들 중 아니면 인기가요? 아니면 전부다? 댓글 좀 써주세요. 어떤 거? 슈퍼루키들? 아니면 샌드위치? 역시 딜레이 때문에 좀 늦게 올라오네요. 전체? 일단 햄치즈는 솔직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먹었어요. 솔직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먹었고 땅콩 추천할 것 같아요. 1위 땅콩이랑 아 인기가 샌드위치는 솔직히 여기서 안 사 먹지. 우리는 가면 되잖아. 아 우린 가서 먹으면 되잖아. 가서 먹으면 되니까 아 굳이 이걸 사 먹을 필요 있나 싶습니다. 네 인기가 샌드위치 가격이 얼마였지? 2,000원이었나? 얼마였지? 2,000원이요? 2,500원? 아 2,200원 300원 더 비싸네요. 근데 300원 더 비싼 거 치고는 저는 차라리 원조를 먹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애들 중에서도 이거 먹은 사람 없을걸요? 그리고 이 리뷰를 한 분 그 혁진이 형이 리뷰했었어요. 이거 세 개 저한테 야 이거 나 지금 사갔는데 나 지금 리뷰 찍으러 갈 거거든? 내가 뭐가 맛있는지 얘기해줄게 그랬는데 얘기 안 하셨어요. 까먹으셨나 보죠. 근데 아니 일단 그건 그렇고 혁진이 형도 리뷰를 했는데 아 이걸 또 리뷰해도 괜찮을까 했는데 어쨌든 어텐션 내에서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암튼 굳이 인기가요 요 샌드위치를 먹을 필요는 없고 먼저 가서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요 중에 슈퍼루키드 중에서 추천한다면 땅콩 크림이랑 2위로는 딸기 크림 먹어봐야 돼. 먹어봤으면 좋겠어.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 그 있잖아요 특히 딸기 샌드위치에서 생각나는데 그 통딸기 샌드위치 있잖아요. 통딸기 샌드위치 저는 그거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그거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거랑 달라요. 그 진짜 그거랑 달라요. 그거는 생크림에 딸기가 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과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느끼한 게 좀 중화가 되는데 이거는 느끼한 건 느끼한 대로 치즈랑 어울리는데 아 좀 잘 맞으면서도 잘 안 맞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는 추천 이렇게 땅콩, 딸기, 햄치즈 순으로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연유 들어간 샌드위치 맛탱구리인데 먹어보셨어요? 맛탱구리인데 저는 사실 안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탱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맛있었나봐요. 맛탱글이라고 하니까. 네, 아무튼 연유 샌드위치. 연유는 그 연유를 바르나? 뭘 이렇게 바르나 빵이? 그냥 그 생크림을 소스로 쓰나? 좀 궁금하긴 하네요. 연유 샌드위치. 연유. 샌드위치 참치맛. 샌드위치 참치맛? 원래 참치 마요 샌드위치가 있지 않나? 참치 마요 김밥인가? 포켓몬고 지금 레벨 몇이야? 포켓몬고? 저 지금 36이요. 네, 3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중국 팬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뭐였지? 쉐쉐? 아닌데? 뭐였지? 아, 생각해내. 니하오. 니하오. 그래. 다음은 멤버 전원이 먹으면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샌드위치를 저처럼 싫어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샌드위치 저처럼 싫어하는 애가 있어서 다 같이 먹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진짜 왜 아라몰라 좋아요. 고마워요. 하트. 아라몰라 자주 해줘요. 격주로 하고 있잖아요. 아, 물론 일본 갔다 와서 잘 못하긴 했지만 격주로 하고 있어요. 아, 이거 허리 피면은 이 살짝 짜네요.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한테 인사해줘. 고니쵸. 다른 질문 해주세요. 정규 방송 맞지? 맞을걸? 아, 근데 정규라고 해도 되나? 자세히 모르겠다. 정규일까요? 비정규인데 정규처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에요 아직. 네. 주제 많이 올릴게요. 고마워요. 그 주제 꼭 채택되길 바래요. 청록색 니트 아주 예쁘구나. 고맙구나. 아주 고맙구나. 나에게 이런 칭찬해주고 고맙구나. 10년 해요 아라몰라. 10주년? 아라몰라 10주년? 그럼 내가 24살이네? 아니지, 10주년이면 내가 21살 때쯤, 22살 때쯤 아라몰라를 시작했으니까 22살 때쯤 아라몰라 시작했을 거야. 21살인가? 그러면 10년이면 31. 와, 31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31까지 가능? 가능? 고마워요. 가능이래. 고맙다. 고마워. 가능을 왜 올려? 화장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근데 뭐 업텐션 애들은 화장 안 했다는 걸 확인해주면 얼굴을 이렇게 친다? 이렇게 쳐. 메이크업 안 한 걸 보여주려고. 좀 가학성 있는 친구들이야. 가학성 있는 친구들이야. 굳이 이렇게 안 쳐도 되는데, 아, 저 화장 안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화장 안 했어요. 화장 안 했어요. 인증을 한다니까 이렇게. 가학성 있는 친구들이야. 확대해줘. 뭘 이렇게? 아까 확대하다가 여기 부딪혔는데 아프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요. 오늘 아라몰라 즐겁게 보셨다면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아, 잠깐만, 내가 BGM 준비해야지. 잠시만요. 아, 샌드위치 빵꾸 쓰러기가. 내가 직접 하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아라몰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웨이 리뷰 또 즐겁고
참신하고 색다르고 이색적인 주제들을 들고 와서 다 같이 한번 리뷰하면서 웃어봅시다. 자, 지금까지 허니텐의 허니텐에 의한 허니텐을 위한 본격 라디오 방송 아라몰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빠이. 딱 안다.